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거모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지금 당장 신기 좋은 신발입니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바지 기장도 점점 올라가고 스타일링에 있어서 신발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신발이 괜찮은가? 브랜드로 따지면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브랜드는 온러닝이죠. 최근에 로에베와의 콜라보도 굉장히 예뻤고 파프와 온러닝의 콜라보가 정말 괜찮았어요. 디자인도 너무 잘 나오고 또 온러닝이 지금 시점에서 하입도 많이 붙어있는 슈즈이기 때문에 그 두 브랜드의 콜라보는 정말 구매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아직 모르시다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온러닝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브랜드보다는 신발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신발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신발들이 점점 플랫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플랫하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단조롭고 평평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때는 나이키를 시작으로 뭐 덩크, 조던, 혹은 뭐 살로몬, 그 다음에 로아 이렇게 볼드하고 조금은 투박한 느낌의 스니커즈들, 그 다음에 뭐 발렌시아가 이런 아이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아디다스의 삼바, 스탠 스미스, 퓨마, 그리고 풋살화를 오마주하고 있는 뭐 다양한 콜라보들, 이런 것들만 보면은 점점 더 플랫한 슈즈들이 주류를 이루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플랫 슈즈를 대표하는 메리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리제인 슈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은 샌들 같은 느낌인데 여기 중간에 스트랩이 딱 있어가지고 발등이 노출되는 이런 형태의 슈즈를 보통 메리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리아노 제품입니다. 굉장히 플랫한 느낌이라서 굽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마리아노를 대표하는 이렇게 오각 쉐입이 포인트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시면 스타일링할 때 이 메리제인 슈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다 보니까 정말 담백하면서도 포인트도 확실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아쉬워 보일 수 있는 착장에 부족한 부분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는 좀 스탠다드하게 착장을 꾸렸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착장 아래다가 이 메리제인 슈즈 하나 딱 붙여주면은 조금 더 스탠다드한 착장들이 확 더 뭔가 설득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메리제인 슈즈는 원래 어린 소녀들을 대표하는 신발이었어요. 미국의 버스터 브라운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인 버스터 브라운과 그 여자친구인 메리제인이 신던 슈즈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만화 속 캐릭터가 신던 신발 로서로만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1920년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맞기 이전 재즈 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래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나가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인플루언서 같은 여성분들이 이 메리제인 슈즈를 즐겨 신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복에서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1960년도에 당대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트위기와 제인 버킨이 또 이 메리제인 슈즈를 자주 신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메리제인 슈즈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등장을 해요. 그 이후로도 또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서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또 타임리스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좀 이렇게 파이가 작았었다가 최근부터 다시금 조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그러니까 여성복에서는 클래식하고 타임리스한 아이템이 맞는데 남성복에서도 이 메리제인 슈즈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컬렉션을 살펴보면은 20FW 시즌부터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구찌부터 시작해서 SS 달리, 그 다음에 웨일즈 보너에서도 등장했었고, 뭐 JW 앤더슨, 제가 신고 있는 마리아노, 그리고 최근에는 디올의 24FW 맨즈웨어 컬렉션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델분들이 이 메리제인 슈즈를 신고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남성복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이 메리제인 슈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성복에서 왜 갑자기 메리제인 슈즈가 등장을 하고 이 메리제인 슈즈의 장점은 무엇일까? 뭐 첫 번째로 메리제인 슈즈가 남성복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저는 젠더리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복이야, 이거는 남성복이야 라고 구분 짓는 행위가 이 패션씬에서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원래는 여성복에서만 등장했던 아이템을 남성복에서 등장시켰을 때의 그 센세이션한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성복에서 메리제인 슈즈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단조롭다는 것은 접근하기 쉽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까 잠깐 소개되었던 제인 버킨의 스타일을 조금 만나보면은 굉장히 담백하고 멋진 착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제인 버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리제인 착장들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꾸며진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한 느낌에다가 메리제인 슈즈 딱 하나 신어주는 느낌인데 이 착장 자체가 너무 멋있고 너무 쿨하고 너무 닮고 싶은 착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플랫한 스니커즈에서 전해지는 담백함과 메리제인 디자인에서 전해지는 귀여움과 위트 그리고 세련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뭐 뭔가 퍼포먼스가 뚜렷한 이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고 조금 더 고즈넉한 느낌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시점에서 착장에 아쉬움이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그럴 때 이 메리제인 슈즈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신기 좋은 메리제인 슈즈는 뭐가 있을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아웃도어 파트. 이 아웃도어 파트에서는 꼼데 살로몬 제품이랑 로아의 메리제인 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조금 아웃도어 베이스의 스타일링을 즐긴다, 이 두 스니커즈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굳이 아웃도어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데님 같은 거 밑에다가 한번 꺾어주는 느낌으로 이 스니커즈들을 신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핸드크래프트. 약간의 미드소마 재질의, 그러니까 브랜드 보디에 메리제인 슈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 시즌 제품을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비싸서 못 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럽 다녀오면서 런던 도버스트리 마켓 갔을 때 이 보디 신상 슈즈가 있었어요. 근데 신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 있죠. 근데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핸드크래프트한 느낌이 강해서 위에를 이제 보디라든지 스토리 MFG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런 좀 미드소마 재질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착장에 신어야 될 것 같은 슈즈라서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느낌의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담백한 느낌의 메리제인 슈즈는 닥터마틴의 메리제인 슈즈 혹은 아크네 스튜디오의 메리제인 슈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닥터마틴 헤븐바이 마크 제이콥스 콜라보도 좋지만 아무래도 컬러가 조금 취향이 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오리지널 닥터마틴 메리제인 슈즈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마틴이 갖고 있는 그 뚜렷한 아이덴티티와 클래식하고 담백한 느낌, 근데 거기서 메리제인으로 변형된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착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제인 슈즈를 지금 생각 중이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닥터마틴 슈즈는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아크네 스튜디오도 닥터마틴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은 볼드한 느낌인데, 제가 말하는 플랫한 느낌의 메리제인 슈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리제인 슈즈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외에도 뭐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메리제인 슈즈는 뭐 아식스와 세실리 반스의 협업 제품도 있을 것이고, 또 반스의 굿파이트 제품, 아방가르드한 메리제인 슈즈는 마르지엘라, 그리고 또 신상품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로에베 뮬이 있고 아우레가시가 있고 써네이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최근에 발매한 키코와 헤븐바의 마크 제이콥스, 그것도 메리제인 슈즈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디자인이 너무 과해.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의, 귀여운 느낌의 메리제인 슈즈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리제인 슈즈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신을 만한 메리제인 슈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메리제인 슈즈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눈에 익어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나도 한번 신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눈에 익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메리제인을 잘 찾아서 신고 다니다 보면은 다가오는 봄, 여름에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당장 신기 좋은 신발이라는 주제로 메리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또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